백신 기술이 넥스트 팬데믹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. 어떻게 보면 이제 승희 말이 너무 맞는 말이지. 그래서 백신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예방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게 또 진단 키트거든. 맞아 맞아. 쑤셔서 이렇게 하는 거. 뭘 이렇게 하고. 정말. 나는 이제.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수준으로 진단 키트 기술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개발도 엄청 빨랐다 그래. 맞아. 이게 코로나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빨랐거든. 그래서 우리나라가 7주 동안 29만 명을 검사를 했을 때 미국은 6만 명 수준이었다고 해. 진단 키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확실히 방역에 대한 대처가 되게 달라졌을 것 같아. 많이 달라졌지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PCR 검사했었잖아. 근데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아까 뭐 DNA, RNA 같은 거 그거를 증폭시켜서 하니까 오래 걸려. 맞아. 막 결과 봤는데 3일, 4일로 걸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확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거든. 근데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고 바로 나오니까 맞아. 그 공백을 줄여줌으로써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산을 줄였다.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그런 진단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단 기술 개발로 빠르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통상 6개월에서 뭐 1년 걸릴 수 있는 것을 한 달에서 두 달 빠르게 개발이 됐고. 오! 야. 신기하다. 국내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속 진단 키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체들을 또 다시 조합을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노 입자들을 표지를 해서 저희가 임신 진단 키트 형태의 신속 진단 키트까지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. 저희가 정상 바이러스의 항원과 이제 알파, 베타, 감마 이제 뭐 오미크론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